주 호주 대사로 떠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적 보도로 문을 열겠습니다. 뉴스룸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최상병 수사 외압이 있던 걸로 의심되는 시기에 썼다가 지운 메모를 복원해 보도해 드렸는데 이 메모가 김 사령관이 이종섭 당시 장관 측에 해병대 자체 수사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호소한 메시지의 초안이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관련 의혹들 짚어드리겠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쓴 메모입니다. 선으로 그어 지운 부분이 보입니다. 컬러 원본을 확보해 복구해보니 장관님, 제가 책임지고 넘기겠다. 내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우지 않은 부분은 조금 더 다듬어 다른 페이지에 옮겨 썼습니다. JTBC는 김 사령관이 지난해 8월 1일 박진희 국방부 장관 보좌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해 김 사령관의 메모와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이첩 시기는 당시 해외 출장 중인 장관이 돌아오면 넘기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양쪽에 모두 기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압 의혹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선 해병대의 수사 결과를 다시 봐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겨 재검토하면 어떻겠냐고 건의합니다. 판박이처럼 똑같습니다. 김사령관은 박 보좌관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고 이종섭 장관과 통화하겠다고도 적었습니다. 메시지가 오간 날은 이 장관이 사건 이첩을 미루라고 지시한 다음 날이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가 군검찰이 회수해온 바로 전날입니다. 썼다 지운 부분은 메시지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김사령관은 법정에서 지운 부분이 자신의 생각을 쓴 건지 다른 사람 얘기를 옮겨놓은 것인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지 않은 메모가 장관 측에 보낸 메시지와 똑같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썼다 지운 내용을 포함해 메모 전체가 김 사령관이 장관에게 보고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초안이었던 겁니다. 김 사령관이 외압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차마 제가 책임지고 넘기겠다는 말을 못하고 이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해병대 최고 책임자가 외압 의혹 우려를 전하면서 경고했는데도 이 장관이 결국 사건 이첩을 중단시킨 배경에 수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복지부 장관의 이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집단 사직 의사를 표시한 의대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네, 바로잡긴 했지만 의사를 비하하는 의세란 표현에 의사들이 크게 반발한 겁니다. 정부와 의사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전공 이탈이 4주째 이어지고 있고 전국 24개 의대 교수들도 지금 이 시각 사직 여부를 논의 중인데 다음 주 서울대 의대를 시작으로 집단 사직이 잇따를 걸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연일 강경 대응인데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다른 기관에서 일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될 거라 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서울시의사회의 구인구직 게시판입니다. 사직한 전공이라며 병원 일자리를 문의하는 등의 글이 열흘 사이 300건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당장 다음 주 19일이면 전공의가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이 됩니다. 전공의 측은 이때부턴 자유의 몸이라 개원을 하거나 다른 병원에 취업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법상 사직 의사를 밝힌 지 한 달이 지나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정부는 그동안 사직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진짜 그만두고 싶어서가 아니라 억지로 혹은 항의 차원에서 쓴 거라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내세운 법조항은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수련의에겐 해당이 안 될 뿐더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정책에 반대해서 집단 진료 거부하는 이런 부분까지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행정 처분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전공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 수련 병원으로 복귀하여 수련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해져 있든 정해져 있지 않든 근로자가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으면은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게 이 고용계약의 기본 입법 취지예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금까지 10명 이내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이름을 올렸다며 징계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 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이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3호선 일산선 일부 구간에 전기 공급이 끊기며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평소에도 혼잡한 구간인데 출근길 대란이 벌어지며 시민들이 무더기로 지각하는 등 불편이 컸습니다.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산선 구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서울 3호선 구파발역에 들어서는 전동차 안 상황입니다. 새벽 4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3호선 일부 구간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시내에서 대화역으로 가는 전동차는 구파발역까지만 운행했습니다. 3호선 전 구간 열차는 연쇄적으로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배차 간격이 20분에서 40분까지 늘어났습니다. 출근하던 시민들은 당황했습니다. 저쪽에 건너편에 보면은 정류소 있죠. 다른 교통수단을 찾아야 하는 승객들은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혼잡한 출근길 거리는 오늘 더 복잡했습니다. 아, 많이 늦었죠. 얼마나 늦으셨어요? 한 시간 반 정도 늦은 거죠. 이리 갔다 뭐 한정거장만 가면 되는데 네. 왔다 갔다 했지. 고양시와 코레일은 긴급 복구 조치를 벌였습니다. 단전 사고 발생 약 5시간 40분 만인 오전 10시 10분쯤 전기 공급을 복구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알지 못합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전 출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대형 마트에서 쓰는 쇼핑카트. 장보고 난 뒤엔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데 이걸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집 앞까지 장바구니를 옮긴 뒤에 아무데나 버려두거나 아예 자기 물건처럼 쓰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마트들이 카트 수거팀까지 꾸렸습니다. 이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쇼핑카트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마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하철 엘리베이터로 갑니다. 저 그냥 쫓아오신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지 좀 궁금해가지고. 장을 봐가지고 여기까지 가지고 오는지. 아파트 집까지 끌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지 앞 건널목에도, 주차장에도, 쓰레기 수거장에도 카트가 보입니다. 다시 갖다 놓진 않습니다. 잠벌레는 차를 늘 가져가야 되거든요. 원래는 안 되는데 쬐끄서 아저씨가 수거해가. 이렇게 하루에 수십 개씩 엉뚱한 곳에 카트가 버려집니다. 아무 곳에나 세워놓다 보니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그 코는 차가 돌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매번 정리를 해야 돼요. 아예 집 문 앞에 세워놓고 자기 것인 양 쓰기까지 합니다. 자기 집 자연 집에 보관해놔. 그랬다가 재활용기 산뜻을 해가지고 끌고 나서 토일 월요일 되면 여기 잔뜩 쌓여 있어. 마트마다 이런 식으로 사라지는 쇼핑카트가 1년이면 100여 대가 넘습니다. 또 이 가게 10만 원씩인데 응? 1년에 100개씩 버리기 없어져요. 이걸 훔쳐가가지고 고물상이 시골에도 팔아먹고 이렇게 한대요. 전담팀이 하루에도 5-6차례씩 인근을 돌며 회수에 나서는데도 그렇습니다. 카트를 마트 밖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하면 되려 욕만 먹습니다. 고객한테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그게. 예, 한 번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갖고. 그래서 내가 여기 놔두고 올라가시라. 근데 울릉파도 며칠 왜 그거 참견하냐고. 마트 동의 없이 마트 밖으로 카트를 쓰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쇼핑 목적으로 쓰는 건데 거기에 쓰레기를 또 담으니까 위생적으로도 좀 찝찝할 수도 있고 자기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쓸까라는 생각. 나 하나쯤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카트와 함께 시민의식까지도 버려지고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미국에서 자폐증을 앓던 15살 소년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과잉 진압 논란을 일고 있는데 경찰 바디캠에 담긴 당시 상황, 홍지은 특파원이 전합니다. 총을 든 경찰이 한 가정집으로 들이닥칩니다. 뛰쳐나오는 소년의 손에 곡괭이처럼 보이는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Hey, get back! Get back! You're getting shot! 소년은 겨우 7초 만에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숨졌습니다. 라이언 게이너라는 이름의 15살 된 이 소년은 자폐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그날따라 아이가 폭력적이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일로 경찰의 도움을 받아왔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샌 버나디노 경찰은 당시 상황이 총을 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위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What we need to really look at is even if we had the best of healthcare, the best psychologist in that immediate interaction and that seven seconds, there are no magic words.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이 소년의 정신병력을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 측은 경찰의 초기 대응이 과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California, it gives direction that when you're encountering somebody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or impairments in the field, that you shouldn't present as a threat. 현지 경찰은 출동한 경찰들이 대응 지침을 준수했다며 사건을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